사실 피네스 피싱은 아주 섬세한 낚시로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라이트한 가벼운 낚시가 아니라 이런 거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섬세한 낚시가 피네스 피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쭈꾸미에서도 뭘 쭈꾸미에서 그렇게까지 써 그렇게 하지만 거친 바닥도 많이 가고요. 옛날에는 쭈꾸미 나오는 바닥 뻔하게 가고 갑오징어 나오는 바닥 뻔하게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적인 낚시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은 날 물때가 세면 제한적인 낚시가 좀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가끔 생기긴 하는데 그건 이제 배가 많을 때 얘기고 배가 적을 때는 내가 프리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프리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음에도 거친 바닥에서 잘 나온다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거친 바닥을 가겠죠. 그럼 거친 바닥에 가면 걸리겠죠. 막 진짜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진짜 많이 걸리네 진짜 많이 걸리네. 이거는 운용의 차이입니다. 아무 한 번도 안 걸리고 쭈꾸미 200마리를 잡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애기 떨궜다고 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용의 차이예요. 애기의 선택이 잘못됐든 내가 바닥에 얘를 질질질 끌고 다녔든 어떤 거든 운용의 차이라는 겁니다. 운용의 차이. 그것도 운용이에요. 선택도 운용이니까. 그게 쭈꾸미 낚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제로 텐션, 제로 부력 또 뭐 있었죠? 제로 부하라고 했죠? 제로 텐션, 제로 부력, 제로 부하. 자, 무슨 얘기냐? 부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거를 비중이 높아서 가라앉으려는 걸, 가라앉는 성향을 그리고 떠오르는 걸 부력이라고 하면 그거를 0점을 밸런스를 맞춰서 그러려면은 완전히 0점을 맞추면 가라앉질 않겠죠. 그게 이제 서스펜딩인데 그게 아니고 떨어지는 최소한의 떨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떨어지되 바닥에 안착이 됐을 때 내가 이 뽕돌을 들기 전까지 이 애기에 대한 부력이 나한테 무겁다라든지 가볍다라든지 뭔가 다른 느낌이 전혀 없이 투명하게 만들어진 걸 이제 제로 부력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로의 부하라는 건 제로에 만들 수는 없지만 부하를 최대한 적게 한다는 거죠. 뽕돌의 크기도 부하를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텅스텐을 쓰는 거고요. 애기가 작아지는 것도 부하를 줄이기 위한 거, 크기, 뽕돌의 크기 작은 거, 애기의 크기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유선형에 날렵하거나 두 개나 세 개 안다는 거, 돌에 하나만, 최대한 작은 돌에 하나만 다는 거, 그 다음에 채빗줄 안다는 거. 채빗줄이 부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에는 무게가 있고, 이거 세팅하고 밸런스 맞춘다는 거, 그것까지 계산해서 채빗 만드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그냥 요거 몇 센치 길이에 요거 쓰니까 좋더라 막 슬립을 빡빡빡빡 박아갖고 딱 만들면은 뭐 잘 나오더라 이 채비 때문에 잡았어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거까지도 부력이라든지 침강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돌에도 이게 10호인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써요. 이게 이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작은 걸 쓰는데 한번 이걸 쓰니까 그냥 뭐 저걸로 그냥 뽕돌 무게를 조금 줄이면 되니까 뭐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로 부하. 그 다음에 제로 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얘를 당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모든 게 느껴질 것 같지만 텐션을 빼면 얘가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의 물 위에 술 위에 놓일 수 있어요. 떠내려가든 바닥에 안착이 되든 안착이 돼 있어서 가만히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내가 텐션을 빼면 뽕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를 텐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뽕돌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애기가 지금 걸리적거리는데 자, 서 있어요. 텐션을 뺍니다. 넘어지잖아요. 물속에서도 살짝 넘어지기 시작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물에 뜨는지 뭐 하는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뽕돌이 무거우면 뽕돌이 중심접을 앵커링을 해서 딱 얘를 애기를 잡고 있을 겁니다. 안 떠내려갈 거예요. 근데 뽕돌이 가벼워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가 텐션을 딱 빼면 텐션을 주고 바닥을 느끼는 거와 텐션을 빼면 뭐가 있냐면 싹 물에 의해서 수류를 타고 떠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슥 이렇게 돌면서 떠내려가요. 제로 텐션. 어느 방향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렇게 떠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떠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떠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떠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속 상황이나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무거운 뽕돌을 썼을 때는 달라요. 무거운 뽕돌을 썼을 때는 내가 텐션을 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기만 해요. 이렇게 돌기만 해요. 얘가 바닥에 앵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탐색 범위가 제한이 되고요. 탐색 범위가 제한이 돼요. 얘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끌어줘야지만 얘가 자리를 옮기거나 들어줘야 자리를 옮기거나 할 수 있어요. 무거운 뽕돌. 근데 이 가벼운 뽕돌은 내가 바닥을 바닥에 닿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선상낚시를 하다가 선상낚시를 하는 똑같은 날에 선상낚시를 하다가 내가 쓰는 채비를 그대로 가지고 빠지 위에 빠지나 부장교나 좌대에다가 배를 묶어놓고 거기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계속 가. 선상낚시에 일단 안 갔는데 얘가 계속 가. 무슨 얘기냐? 바닥을 찍었는데도 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도 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닐 것 같죠?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죠. 뒤로. 보통은 그래요. 내가 당기지 않는 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흘러가는 거를 좌대에서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좌대만 하시는 분들은 워킹을 하거나 좌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싫어서 뽕돌을 무거운 걸로 바꿔서 안 흘러가게 바닥에 고정을 하고 내가 끌거나 내가 날리거나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멀리 가면 다시 회수를 합니다. 왜냐면 내 영역은 여기까지고 절로 가면 다른 사람들 영역이니까 못하니까. 근데 선상낚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땅 빼고는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간과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뽕돌을 쓰게 되면 무거운 뽕돌은 내 영역이 되게 적다가도 가벼운 뽕돌을 쓰게 되면 물 속에서 물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선장이니까 제가 배를 운영하니까 이게 안 좋을 상황에 놓일 때까지 그래서 무거운 뽕돌로 앵커링을 해야 될 때까지의 그런 물로는 안 가요. 저는 아예 안 갑니다. 그런데 아예 가질 않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인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해요. 거리가 멀더라도 좀 소모적일지는 몰라도 그 시간을 조금 버리더라도 잠깐 기다리든지 버리더라도 그런 상황에 물속 상황을 맞춰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뽕돌을 써서 내가 얼마든지 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모르시죠. 옆에 사람과 엉키는 것 때문에 무거운 뽕돌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 자기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뽕돌을 사용을 하십시오.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뽕돌을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옆에 사람하고 안 엉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내낚시를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도 엉킬 건 엉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 사람 왜 인사했는데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 깜짝 놀랐네. 자, 내가 옆에 사람하고 안 엉키려고 온 게 아니라 내 낚시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 옆에 사람을 엉킨다. 그래서 옆에 사람 뽕돌이 궁금해지죠. 나는 14호 쓰는데 저 새끼는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몇 도 뽕돌을 쓰는지 궁금해지죠.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의 이동 방향, 물의 원리, 배의 이동 방향, 뭐 기타 등등 내 채비 어디로 이동,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공부를 조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내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알면 피할 수가 있어요. 뭐 100% 피할 수는 없죠. 뭐 뽕돌을 무게를 올려도 100% 피할 수 없잖아요. 자,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얘기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알아듣으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채비를 똑같이 이렇게 내려요. 채비를 똑같이 이렇게 내립니다. 뽕돌 무게가 같아요. 뽕돌 무게가 같아요. 그럼 당연히 흘러가긴 하겠죠. 근데 물속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계속 가지는 않아요. 물속에서 라인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기도 하고. 최대한 이걸 잡아줍니다, 저는. 가벼운 뽕돌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무거운 뽕돌 쓰는 사람이 있어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무거운 뽕돌 쓰는 사람이 계속 현재 과거에 머물고 있으면 앙카링을 하고 얘를 거기에 계속 두고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는 점점 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 이렇게 가 있을 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운용을 잘못하는 거죠. 바닥을 못 느끼거나 바닥에 너무 오래 두거나 작고 라인을 중충에 띄우거나 여러 가지죠. 오히려 무거운 분들이 바닥을 끌고 있으면 중충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럭 낚시가 아니거든요. 바닥을 확인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바닥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뽕돌이 무거울수록 얘가 따라오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을 따라 향해 가는데 얘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누가 여기서 이러고 가고 있으면 그 세발 자전거 때문에 막 홍해가 물 갈라지듯이 갈라지겠죠. 그 사람을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추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차적으로 진로방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걸리게 되고, 그걸 안 걸려서도 지나갔어요. 갔을 때 이 사람의 진로방향을 내가 또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벼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같이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수심 20m 이내권에서 뽕돌의 무게 가지고 우리가 낚시, 쭈꾸미 낚시라는 환경에서 그 뽕돌의 무게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주기는 어려워요. 아주 촘촘히 낚시를 한다면, 이렇게 바로 낚싯대를 두 개를 내린다면 충분히 영향이 있어요. 근데 봐요. 여기서 낚시하고 여기서 낚시하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나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리세요 했는데, 한 사람은 내리자마자 잡고 올렸어. 근데 이 사람은 내리고 낚시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또 던져.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또 던지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비 사이로 막 가, 뭐 이런 것처럼 소나기 빗방울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거든요. 왜? 먼저 내려간 애 있고 그 다음 내려간 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폭탄이 떨어진 웅덩이에 폭탄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폭탄이 떨어지지 않은 데가 훨씬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딱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자리에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밭 밑으로 막 쏟아보면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가 비행기예요.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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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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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저기다 훅 던져. 그러면 쟤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겠죠. 쟤도 훅 던져. 이렇게 하다 만나겠죠. 무슨 얘기냐? 멀리 던진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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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어떤 놈이 휙 여기다 던지면 이게 만나게 돼 있어요. 먼저 던진 놈이, 내가 미래에 가 있는 놈은 과거에서 온 놈, 내가 현재에 있는 놈이 그 미래를 만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로 계속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걔는
미래로 던졌는데 타임머신이라는 게 그래요. 미래로 던졌지만 계속 미래로 가면 미래가 아니지. 미래 같지만 그 상황은 현재라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지만 SF지만 그게 진로방해라는 거예요. 진로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아, 보여요. 낚싯줄이 저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혹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보여요. 그러면 가는 방향에 앞에다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하면 엉키기 십상이죠. 근데 대부분 이래요. 너 좀 절로 떨어져. 떨어지면 해결이 되나? 안 돼요. 수심 20m에 2m씩 간격을 가지고 섰는데 수심 20m에 2m 간격이 있는데 20m의 공간에 그 많은 공간에서 안 걸린다는 거는 내가 1m 더 떨어진다고 안 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2m씩 떨어져 있는데 내가 1m를 절로 가면 저 사람하고는 1m란 말이야. 나랑은 3m지만 저 사람은 1m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절로 가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서로 엉키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키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엉키는 거에 대한 집착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엉키는 상황을 만든다. 그냥 발밑에 내려놔라. 그냥 발밑에 내려놔라. 모든 사람이 발밑에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B-20 폭격기예요. 비행기가 막 날르고 있어. 폭탄을 떨어뜨리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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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물론 그거는 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얘기지만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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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바닥에 찍을 때까지만 걸리지 않으면 바닥을 찍은 다음부터는 똑같이 움직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융단 폭격하듯이 내 발밑에만 그냥 탁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가끔은 내가 폭을 넓게 하겠다고 내가 더 탐색을 많이 하겠다고 저기다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물이 절로 흘러가고 있어서 내 채비를 내리면 절로 흘러가고 있는데 절로 던지면 절로 더 도망가겠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 채비가 옆 사람에게 엉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혹은 상대방이 진로 방해를 했구나. 그리고 자 라인이 이렇게 크로스 됐어요. 너무 이거 막 산으로 가는데 라인이 이렇게 크로스가 됐는데 자 크로스가 됐습니다. 뭐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크로스가 됐어요. 이러면 하고 낚싯대를 반대쪽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가 더 각이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됐어요. 낚싯대예요 이게. 크로스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크로스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각이 더 얘가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더 이렇게 엉키는 가로지르는 성향이 커지죠. 이럴 때는 낚싯대를 상대방 쪽으로 같이 몰아줘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면 같이 살살살살 감다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살살살살 감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고 자 이제 갑자기 엉키는 부분 쪽으로 가서 엉키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이 편집을 못할 것 같으네.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너무 멀리 와서 편집을 못할 것 같고 그냥 리얼타임으로 한번 그냥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자 이제 가장 원점으로 왔어요. 지금 기초적인 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얼마짜리다? 개인 강습비 한 25만원 정도 되는 한 시간에 한 25만원 정도 이상의 우리가 골프 강습을 받으러 가면 1회에 한 25만원 정도 강습을 받았다 쳐요.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제가 그런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그런 강습의 내용하고 맞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모든 쭈꾸미 낚시, 갑오징어 낚시를 이 영상으로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얘기를 드리겠고, 아, 모든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하는 사람들의 설명이 아니라 내가
제가 아는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의 설명에 요거 하나로 종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빨리빨리 속도를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자, 원점으로 가서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쭈꾸미 낚시를 갔어. 쭈꾸미 잡을 때 옆 사람한테 내가 한 사람을 데려갔어. 야, 쭈꾸미 낚시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그러고 이렇게 느껴지면 잡어. 뭐라고 하나요? 묵직하면, 무거우면, 조금 뭔가를 의미를 좀 알아가시는 분은 끈적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쭈꾸미 무게일까요? 진짜 무겁게 느껴지나요? 갑오징어가 쭈꾸미보다 훨씬 무겁죠. 근데 갑오징어보다 쭈꾸미가 훨씬 안 느껴질 때가 많죠. 무겁던가요? 막 감아 올릴 때 말고 내가 확인을 할 때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욕 나올 뻔했네. 이게 뭐지? 에라 머리 다 까봐 했는데 갑오징어야. 자, 낚시래. 끈적끈적. 자, 네, 낚싯대를 자, 이제 진짜 깊이 있는 심층 심화 과정이에요 이건. 자, 보이시죠? 초리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러다가 아닌데? 아싸! 이러고 챔질 한단 말이죠. 낚싯대 휘어지는 거 보셨죠? 자, 이제 더 심한 그 휘임새가 더 아주 강하게 보이는 낚싯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또 용난. 자, 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무게일까요? 지금 여기 물 밖에 있으니까 뽕돌 무게 때문에 무게가 다르니까 훅 이렇게 숙어졌죠. 이게 물리의 법칙이에요. 물 밖에서는 이 뽕돌의 무게란 말이야. 이 뽕돌의 무게. 밖에서는 뽕돌의 무게지만 물 속에서는 이 뽕돌이 물에 감싸져서 이 무게보다 훨씬 가벼운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물속에서는 내가 물속에 들고 있어서 저렇게 안 휘어진다는 거죠. 이 뽕돌의 무게. 이게 비중이라는 거고 부력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비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게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뽕돌의 무게까지. 그럼 애기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애기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나요? 감지가 잘 안 되죠. 쭈꾸미 무게는 왜 애기 얘기를 들었고 뽕돌 얘기를 들었냐면 쭈꾸미가 뽕돌처럼 비중이 되게 높아서 납덩어리나 텅스텐 덩어리처럼 물속에 푹 이렇게 가라앉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쭈꾸미는. 갑오징어는 더 심하고. 갑오징어가 무겁나요? 쭈꾸미가 무겁나요? 갑오징어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갑오징어는 바닥에 꿍 하고 이렇게 앉지를 않아요.